피디님도 칼품 무대. 두 분과 저희 개피디님, 토끼피디님을 모시고 지난주에 발생한 나랑드라고 하신 게 실성 제도였고요. 실성 제도라고 하신 게 나랑드였어요. 그래서 저는 틀린 거예요. 다 맞았다고 했는데 이거는 토끼피디님의 실책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뭔가 벌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민초 벌칙을 함께 이렇게 함께 매수를 할 거고요. 그럼 민초부터 일단 언박싱을 하고 그리고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베라 월드컵도 같이 진행할게요. 예! 사이즈가 패밀리 사이즈인 거죠? 이게 진짜 방금 왔습니다. 친하지 않지만 일단 텐션 올려서 최대한 민초를 좀 사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게 전부 다 민트 초코예요. 이 한 통 전체 다. 일단 나라님 먼저 그게 한 입 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뭐 벌칙이니까요. 약속은 약속이니까. 자, 맛이 어때요?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초 힘드네요. 충분한 다해서 일단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입 더 드릴까요? 아니요. 일단. 아니, 왜 저가 자꾸 먹는 거죠? 아니, 왜 저가 먹는 거죠? 저희 나중에 만나요. 왜? 아, 싫어! 자, 노래야! 잠깐만요.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 아이돌이잖아. 냄새. 민초 냄새. 잘 먹을 수 있지? 잘 먹을 수 있지? 자, 그러면 저희가 열심히 달려와서 나라를 잡아왔고요. 같이 나랑 기쁜 마음으로 방송을 하겠다고. 기쁜 마음 표현 좀 해줄 수 있을까, 나라? 기쁜 마음. 나라 표정이 안 좋은데? 한 입 더 크게 먹어야 되는걸? 나라야, 한 입 먹기 싫어. 빨리 방송 진행해야지. 기쁜 밤! 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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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베라 월드컵을 같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혹시 안 먹었던 아이스크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피디님들이랑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소통방송 하면서 저 언제나 먹지? 네? 패밀리 민초, 네, 패밀리 사이즈 민초 방송 때까지 네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베라 월드컵으로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뿅! 사랑에 빠진 딸기 한바딸 두꺼운 플라베요. 이거는 나라 먹어봤습니다. 뭐 호불호 없는 맛이고 무조건 맛있죠. 이거 안에 이게 치즈케이크 있어요? 맞아요. 저도 진짜 맛있어요. 깜짝깜짝. 왜 저희는 이 맛있는 걸 놔두면 이걸 먹고 있는 거죠? 이게 벌칙이야 뭐야? 맞아요. 까먹으셨나본데. 네, 협찬TV팀 2,000원에 감사합니다. 아까 영상은 여성을 쫓아 민초를 먹었으니 엄마가 못 갔을거예요. 이거는 민트 초콜릿 칩이죠. 다른 거죠? 네, 저는 다른 거예요. 지금 나랑
근데 여기 안에 그거 있네요. 초코볼. 네, 맞아요. 맞아요. 아. 나 초콜릿 찝은 맛있어요. 아니, 이런 귀하시는 분이 왜 이런 무채한 곳에 왜 여기 계시는 거죠? 왜? 근데 이거 빨리 먹는 게 나을 것 같긴 하네요. 얘가 죽이 된다 생각하니까 진짜 못 먹을 맛인데. 이거 드림킹이야, 또. 어, 대단해, 맞구나. 인턴님 드셔보세요. 인턴님 어떠세요? 어, 인턴님! 인턴님은 민초 다니시군요. 인턴님이 방금 이랬어. 아, 민초님.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에요. 존중한다 그랬잖아요. 아, 존중! 취향입니다, 네. 취향 하세요, 네. 취향은 뭐예요? 근데 무슨 맛인지 몰라서 민초랑 붙었으니까 퍼프입니다. 예? 민초랑 다 붙었으니까. 맛을 몰라요, 저 아니, 민초 따지지도 말고 그냥 붙었어. 아. 엄마도 왜 게임이? 베리 스윗 바이올렛. 모르겠어요. 드셔보신 분. 바이올렛은 처음 봐요. 블랙베리 맛. 약간 히비스커스 그 그게 들어갔다고 하니까 왠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게 그래서 느낌적인 느낌으로 약간 네 엄마도 얘기 엄마도 얘기 무조건 맛있으니까요. 맞아요. 느낌 맛있어요. 오 멜론이 있어요? 와. 아 옛날에 있었어. 아 그게 없어진 것 같아서 나오는 아 그죠. 없어진 게 꽤 있죠. 그죠. 그쵸 맞아요. 오 아이고 잘먹었다. 아, 네. 아, 와! 달콤한 거가 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이게 공인이 될 때 민철한 입 먹으면 바로, 바로 결정할 수 있어요. 지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요거트, 바닐라 아몬드 크런치. 혹시 이 중에 드셔보신 거 있으세요? 저 요거트 진짜 1픽입니다. 아, 요거트 괜찮죠? 아몬드 안 드셔보셨나요? 아몬드는 안 먹었어요. 좋군요. 요거트 갈게요, 요거트. 아, 저 약간 이제 먹는 거 알았어요. 약간, 이 약간, 코로 숨을 안 쉬고 먹으면 좀 괜찮네요. 약간, 코를 저희의 어떤 보철적인 감각으로 막고 먹는 거죠. 이런 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슈팅 스타. 네, 슈팅 스타 가겠습니다. 민트는 싫어요. 무조건 싫습니다. 아니에요. 아까 시작할 때. 아까는 사랑의 거짓말기. 이건 바람과 함께 사는 초코나무즈. 그린티 맛있나요? 이거 맛있어요. 아 그린티 맛있나요? 그린티 맛. 아 그래요?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고 맛있을 때. 그쵸? 이거. 그쵸. 이거는 저는 사실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에 좀 더 큰 힘을 실어둔 거예요. 그쵸? 어 그쵸. 저도 이거요. 망고탱고의 초콜릿 망고 맛있죠? 망고 최고죠. 망고 최고죠. 망고요. 아 진짜 너무 가차 없으시네. 아 그래요. 망고 여름에 망고 아니니까. 저는 망고 알레르기겠습니다. 진짜요? 네. 망고 색깔은 어떠세요? 색깔은 괜찮아요. 망고색으로 잔뜩. 색깔은 괜찮아요. 색깔은 괜찮아요? 전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망고색으로 칠해놨어요 오늘. 네, 그 아. 너무 예쁘니까 제가 한 입 드릴게요. 아, 근데 좀 많이 쓰거든요. 악당이 진짜 따로 없네요. 이거 다 먹어야 한다고요? 이 색깔이 약간 민트 초코 느낌 나서 싫어요. 아 아니에요, 저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고가주 맛이에요. 맞아요. 아몬드 동동 맛있는데. 그것도 맛있긴 해요. 아몬드 동동. 아 참고만 하시는 분. 아, 네, 그쵸. 결국은 자기하고 책임도 자기가 지는 거죠. 아 코트님 2,000원 감사합니다. 어? 아, 체리 엄마는 외계인, 아몬드 동동과 합치면 체리 엄마는 외계인 모습인데. 이 색깔이 아끼는. 냥냥 감사합니다. 와. 체리 엄마는 외계인 뭔가 체리 엄마는 동동 체리 엄마 안 계시는데 네? 체리 어머니 안 계시는데 나 한 입 먹읍시다. 아니야 체리 아니 그 원래 만화에서 체리 어머니께서 아 제가 볼게요 아니 저는 맞는 말을 했는데 왜? 네 수련해지네요. 네 수련은 만화책으로 가겠습니다. 초콜릿, 스노우 치즈.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 네, 저도. 응, 비주얼입니다. 맞아요. 이나나 행복한 레인보우 사베트. 와, 약간. 나라는 레인보우 사베트입니다. 와, 진짜 맛알고 싶네. 왜요? 당연히 이상한 나라에서 초콜릿이죠. 아, 이거 맛있어요? 이거 그냥 달달한 뿐이잖아요. 아, 그냥 설탕 맛이잖아요. 이거는 아이스크림이잖아요. 샤베트는 아이스크림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맛있어요. 맛있으면 담배이고 맛있으면. 맛있으면 담배이다. 그렇죠. 아 근데
이 솜사탕 맛을 저는 아이스크림이 구현했다는 것을 보고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솜사탕은 먹을 수 있잖아요. 아, 그것도 그런데요. 자, 샤벳 하시죠. 어떠세요? 저희 쿠키팬님 어떠신가요? 저는 샤벳을 보고 맞잖아요. 맞잖아요. 이쪽으로 보고 방송을 해볼게요. 이쪽으로 보고 가예. 하이파이. 하이파이. 예. 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아, 맞아요. 태민, 여기 태민이와 관계가 높은데요. 이분은 이미지 봐요. 이미지 너무 안 좋네요. 이미지가 민트 초코가 한가득 붙었네. 저 모든 태민이가 이거 저희가 찍은 거 아니죠? 아니에요. 바닐라입니다. 바닐라 운동이지. 바닐라 운동이잖아요. 그린티 맛을 나가 너무 안 좋아해서 타이틀 받았습니다. 네. 육치스케이프 대 슈퍼펭귄이시죠? 저게 뭐예요? 슈퍼펭귄 시리얼 처음 봐요. 진짜 처음 보네요. 나랑 치즈케이크 하겠습니다. 치즈케이크 맛있어요. 치즈케이크 맛있죠? 할아버지 떼기로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먹고 녹아내리고 있어서 빨리 먹겠습니다. 아, 이거 녹으면 진짜 헬기다. 오, 완전 녹고 있어요, 이거요. 우와! 녹으면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아! 털어야 돼요. 오! 아! 너무 좋아하지. 아, 너무 좋아요. 더 해야겠어요. 아! 이렇게. 아! 아, 녹으면 더 진해지고,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녹으니까 맛이 더, 이상하게 맛이 더 농축된 느낌이 듭니다. 오! 아! 아, 어쨌든 오늘 방송은요, 이 민초 벌칙을, 네, 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일단 목표로 하고 있고요. 얼룩덕은 지금,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약간 초코가 너무 맛있는데, 민트가 다 맛있고 있어요. 그죠? 공공은 너무 좋습니다. 공공은 너무 좋아요, 네. 와, 골든 애플 요거트대 레이몬 샤베트면? 네, 골든 애플 요거트는 뭐예요? 이것도 좀 먹어보죠. 이미 사라진 거 아닌데요? 그냥 보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냥 성과 요거트 안 받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 거예요. 레인보우 샤르트 가겠습니다. 네. 뉴욕 치즈케이크 대 아무도 공공. 공공입니다. 공공. 뉴욕 치즈케이크. 네? 뉴욕 치즈케이크. 이거요? 뉴욕 치즈케이크. 지금 공공이 저를 얼마나 살려주고 있는지 잊으셨나요? 뉴욕 치즈케이크 하시죠. 뉴욕. 알겠습니다. 네, 뉴욕. 뉴욕에 갈 수 있었어요. 네. 스노우치즈 초콜릿 대 요거트. 요거트. 약간 색이 바랄 것 같은 느낌. 착각하는 느낌까지. 나 약간 눈앞이 점점.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요거트 갈게요. 네, 뭐, 어차피 뭐. 그냥 이 중에서는 나라가 크게 호불호가 없습니다. 엄마들 외계 망고캔도. 망고도 괜찮네. 그거는 조금 엄마가 얘기. 알러지가 있으신가? 존경합니다. 사려 깊으신데요. 아, 그럼요. 언제나 생각하고 있죠. 와, 저는 별로. 다음 봤죠. 인증스타에 너는 참 잘 입어봐. 아, 얘기로 정말 고민되네요. 나는 스팅스타입니다. 스팅스타. 스팅스타만한 아이스크림이 없어요. 저도 스팅스타 재밌잖아요. 그쵸?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바닐라. 이거 씹히는데도 믿는 게 사실 좋고 식감이 있고 딸기의 계절이니까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쭉쭉 갑니다. 네. 맛이 아닌 건 이제 좀 내려놓고 그럼 보내줘야겠네요. 내 바람만 게 사라지나. 네. 하늘바지 딸기의 레인보우 사베트. 나라는 이 부분을 좋아합니다. 이 오렌지 샤베트 부분. 항상 그래서 가서 가급적 이 오렌지 샤베트가 많이 남아 있을 때 이것을 픽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데 있는 곳은 못 봤는데 혹시 보신 분 있으시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요? 레인보우 샤베트 아직 많이 있는데. 진짜요? 어디요? 네? 어디요? 저 일단 부산 사람이라서 부산에 나중에 가요. 부산으로 가야 되는 걸까요? 저거 먹으러? 이야! 부산은 다 있어. 이야! 그래도 인기가 꽤 있던데 저는 싫어하죠. 단도 안 본다? 아직도 남아 있을걸. 양대역 지하철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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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가야겠네요. 레인보우 샤베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엄마는 1위인데 가람마한테 3위다. 그거 너 양대산대? 진짜 그렇다고 네. 미리보는 결승전. 와. 가람마 대단하시다. 네. 지금 입이 달고 화하고 그래서 상큼한 게 굉장히 맛있게 느껴지니까요. 네. 바로. 네. 슈팅스타 대 베이비 스트로베리. 이거는 솔직히 딸기. 저는 슈팅스타. 저도 슈팅스타. 슈팅스타. 맛도 즐기고 재미도 즐기고. 네, 저는 슈팅스타. 네, 좋아합니다. 요거트. 요거트. 요거트 좋습니다. 요거트. 요거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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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보우 샤르트. 레인보우 샤르트. 네. 바람한테 사랑스타 대 슈팅스타. 바람. 슈팅스타. 바람. 슈팅스타도. 이건 날강이니까. 바람 결승전이에요. 아 그렇군요. 저는 근데 약간 지금 혹시 아이스크림 드시는데 짬만 나는 거 정말 그래요 지금? 그 공복 안에 짬만 나요? 네. 이미 지금 짜요 지금. 그래요? 이미 지금 짜서 뭔 일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전 여기에 한 표. 저는 여기 한 표. 크로스네요. 아, 짜잔. 뭐죠? 나는 레인보우 샤르트 가겠습니다. 아 사실 최애가 이게 아닌데. 최애는 뭐예요? 나라 최애는 슈팅스타예요. 아 그래요? 네. 슈팅스타였어요. 나는 항상 슈팅스타였습니다. 저기 1위 맞추기 내기예요. 1위요? 1위 맞추기. 1위. 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엄마는 외계인 1위라고 생각해요. 나는요? 민초예요. 네? 네? 민초일 것 같아요. 왜냐면 민초다운 분들이 굉장히 결승력이 뛰어납니다. 제가 그것만은 인정합니다. 그거 박민초가 따라가기 힘든 부분이에요. 인정하기 싫지만 저는 민초일 것 같아요. 저도 엄매... 엄마는 외계인이지? 엄매라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엄마... 저희 이런 거 함부로 줄이지 맙시다. 아, 네. 아니 왜 초처럼 이렇게 몸매라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엄마는 외계인. 아 그렇군요. 엄마는 외계인. 아까 드림에서는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렇군요. 한번 볼까요? 네. 랭킹 보기. 이거 봐요. 이거. 뭐요? 민초. 와. 이런 거. 아 근데 이런 거 볼 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모두들 민초코를 좋아하면서 왜 티내지 않는 걸까? 무슨 소리예요? 근데 이거는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초라는 후보가 한 명이잖아요. 박민초는 후보가 표가 갈려요. 단일화가? 단일화가 안 되죠. 네. 만약 싫어하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어디서 뽑힐 수 있다 그러면 단연코 민트초코가 있죠. 그쵸. 진짜 민초 1위입니다. 단일화가 되는 거죠. 민초는 단일화가 성공이 됐고 사실 박민초는 그게 좀 힘듭니다. 패밀리가 심지어 3위잖아요. 박민초가 진짜 박민초가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위에 것만 보고 하는 건가? 저 엄마 혹시 한 2위는 뭐예요? 엄마는 외계인. 엄마는 외계인 맞습니다. 엄마는 외계인. 그 다음에 패밀리가 어디서 갔어요? 진짜 말이 안 돼. 우와 대체 왜? 근데 레인보우 샤르트가 4위네요. 아 레인보우 샤르트가 4위고요. 슈팅스타가 5위권. 유치즈 케이크. 쿠키인 크림. 바람과 함께 살았어. 어디 있지? 인기가 은근 없네? 그러게요. 마달보트. 정정하세요. 정정하겠습니다. 사죄하세요. 맛을 잘 모르는 사람들. 본인 자기소개라죠. 정말이잖아요. 그 같은 말인데. 와, 이상한 날 초코도 사는 것인데 이 초코나무 숲까지가 10위권이군요. 초코나무 숲이 되게 의외네요. 어렸을 때 초코가 치약을 써본 적이 있거든요. 네. 정말 딱이 맛이에요. 진짜 스크도 틀리지 않고 지금 양치하는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맛있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똑같군요. 아 그냥 정말 똑같아요. 이 맛이에요. 저는 이거 먹으면서 약간 민트 초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배치세요. 멀식이잖아요. 원래 민초가 아니신데. 아니에요. 저는 원래 민초 안 좋아했는데 먹다보니까 아 민트 초코도 정말 맛있다. 스파이. 민트 초코 나쁘지 않아요. 와, 저 민초단에 등등됐습니다. 이것도 되게 마이너하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네요.
와, 유혜란이 언니 이상한 나라에 소설장 갈 때마다 반 넘게 사라져 있는 인기 아이스크림이야. 오, 제 입구가 안 될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상한 나라에 소설장 맛있어. 제 입구가 안 될 건 아닐까요? MG010 특집인데 그 아이스크림이 1년 전부터 있었다는지. 나라는 원래는 콩을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먹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포장을 해서 오다 보니까 콩으로 먹게 되는 거 그냥 누렇게 드니까 좀 취향이 바뀐 것 같아요. 원래 콩 되게 좋아하는데 아, 콩 진짜 맛있잖아요. 그쵸. 요즘에는 또 아스피 내리고 들고 다니면서 먹는 것이 약간 힘들죠. 그쵸. 피해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때문에 너무 편히 먹고 싶은데요. 그래가지고 집 앞에 있는 치킨 가게에 가서 콩으로 시킨 다음에 그 상태랑 들고 집까지 달려가고 엄청나시네요. 그 콘을 진짜 따로 팔았으면 좋겠는데, 그쵸? 아, 근데 어떻게 콘마? 그쵸. 근데 그럴 거면 그냥 가서 먹는 게 맞지 않나요? 아니, 너 그 아이스크림 슬라이스가 맛있는 거잖아요. 거짓말. 아이스크림을 찍어 먹는 게 맞지 않나요? 먹을 거에 진심이야. 어우. 아직 안 끝난 사람 빨리 끝내시고. 아우. 아, 숙제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네. 안에 한번 보여. 일단 와, 멋있어요. 와, 그 맛은 아이스크림이 다 알았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네요. 아, 제 거군요. 네. 잘 먹었습니다. 와, 정말 끝난 건가? 없고요. 이거는 토끼피크니까. 제 거. 네. 와. 진짜 이거 아까 다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다 먹어서 진짜 초장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다 못 먹을 줄 알았어. 진짜 다 못 먹을 줄 알아서 이 불림이 민초파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 들렸으니까. 아니에요. 너무 잘 먹지 않나요? 이게 먹다 보니 중독성이 있네요. 왜 사람들이 민초초코를 먹는지 알 것 같아요. 불림 계속 한번 드시더니 진짜 다 드실 줄이야. 아, 그랬군요. 아, 진짜 열심히 먹었어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다들 속 괜찮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이고, 먹는 건데 뭐 큰일 나겠어. 그렇죠. 너무 아이스크림 많이 먹어서 배탈 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알 거 없죠. 뭐 다 알아서 해야지 어른인데. 알아서 해야죠. 뭐 어떻게 해. 뭐 해줄 수 없잖아요. 알아서 뭐,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니까 그래도 되게 즐겁게 방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막 밥 먹으면서 한번 나중에 진짜 수다 방송을 한번 하자고 막 얘기도 했었는데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라 마스크 왜 안 끼네요? 아! 나라가! 저희 끼고 있어서 괜찮아요. 맞아요. 나라는 사실 여기 있지만 여기 없어요.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아니요, 나라 여기 이렇게 버섯이 있는 걸로. 그럼요. 전혀 다른 공간에 사실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좋아하시네요. 이런 거 좋아하시나 봐요. 원래 이게 처음 넘나들 때 좀 짜릿한 느낌. 아, 그죠. 그게 맞아요. 너무 짜릿하죠. 이거 연세 언제냐고 물어보는데. 저 저번 주 일요일에 했습니다. 와! 왜 진짜?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말이 좋다? 얘 약간 좀 좋네요 뭔가. 약간 그 다 알고 있고. 아, 근데 되게 지금 그 아이코 포스터에 이게 팔려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제주광교를 두 개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희 이집 방송이네요. 네. 저희 측으로 민초 패밀리 사이즈 먹기 이제 완수를 했고요. 네, 함께 힘을 모아서 열심히 먹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다음 주 신나는 또 콘텐츠가 마구마구 기다리고 있는 방송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도 모두 감사합니다.